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제 또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요번 시간에 이야기할 것은 이제 대구 동아리. 제가 저번 주와 그 다음에 7월 초에 약 5일 동안에 이제 대구 동아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IT 보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몇 과목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야기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었던, 조언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한번 저도 이렇게 그 강의를 뒤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질문이 많이 없습니다. 질문뿐만 아니고 중간에 저는 어떤 것을 많이 물어보냐면은 정말 이해하셨냐고 많이 물어보고요. 또 만약 어려우면은 이제 뭐 손을 들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너무나 쉬우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은 내가 수준을 또 체크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다.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이전에 이게 이전부터 했던 그런 교육 방식에 의해서 아마 거기에 된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한국 분들이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책에서도 읽고, 그다음 성향이 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많은 질문들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지금 이제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어야만이 서로 이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귀중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한 거잖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거기까지 오고, 그다음에 5일이라는 시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50시간과 관련된, 50시간 정도의 그런 긴 시간들인데,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제에 확실하게 알고 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을 거고, 또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서로 방법론이 틀려요. 접근하는 방법론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그런 이론적인 방법들도,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도 일부 잘못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다르게 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하면은 항상 이런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해서 어려우면은 좀더더 보충 내용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그 교수님들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만약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힘든 상황이면은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르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동안 했는데 우선 질문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느낌이 내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그 뭐냐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도 요거를 설명하는 게참 어려운 부분들 파트가 있어요. 또왜 이렇게 나왔을까? 나는 분명히 이전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습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바로 또 숙소에 가가지고 계속 이제 다시 또 조사하고 공부하고 다음날에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5일 정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저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해줘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파트들을 좀 나눠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모든 파트들을 다 공부를 할 수는 없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제 모의해킹으로 공부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것들이 모두 다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더뛸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이게 자신은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 연결성들이 있거든요. 특히 침해사고 대응 분석이나 이제 포렌식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될때 사실 해킹 기법들을 모르면은 이 침해사고 분석에 대해서 어려움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침해사고 대응 분석이나 관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외부적인 해킹들, 그 다음에 이 내부 시스템에서 침투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들, 혹은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어떤 개인 정보들이나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빼내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응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실제 침해가 발생할 때 생각하면은 이제 포렌식 기법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법적인 증거의 확보, 하게 뭐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것들이 그런 기술들, 이게 제그 강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기술들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들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하려면은 앞에 했던 그런 해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접해보고 또 많은 그런 기술들을 다른 접근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해봐야만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다 이어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러한 방법론, 접근 방법론이나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려면은 이런 모든 연결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학생일 때, 특히 1, 2학년일 때는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많은 공부들을 하고 또 이렇게 무료 교육들, 특히 요즘은 대학교나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엄청난 공부들을 해요. 여름 방학 동안에 거의 정규 과목 수준처럼 이렇게 또 국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들으면서 모두 좀 연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시기에는 한 분야만 이렇게 파는 그런 시기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좀 하다가 이제 자신만의 무기를 점점 이제 3, 4학년 때 자신만의 무기들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조금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유료 강의도 많이 판매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멀티캠퍼스나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그런 큰 교육센터에서 많은 돈들을 받고 또 교육을 받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특히 대학생도 똑같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 1, 2학년 있다 가지고 많은 시간들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최대한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빨리 앞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더 높은 곳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자신만의 방문론을 그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배울 수 있으면 그 방법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말하는 것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떤 것들을 찾아야만이 요것들을 알수 있냐라고 하지만은, 제가 유료 강의나 이제 책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저자들이나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방문론을 가지고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제의 그 지식만큼은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로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할수 있는 것들이 바로 책이나 아니면 이런 강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 강의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놓고 순서대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사실 그것들을 이제 한 분이 하나씩 그 단어를 가지고 찾아가려면은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잘 정리된 그런 컨텐츠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아니면은 이게 조금이라도 어떤 그 돈적인, 이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이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라면은 그것들을 저는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들을 빨리, 그 중요한 그런 시간들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빨리 채우고 또 그걸로 가치를 발생시키면은 그 투자만큼 이상 정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몇 배, 몇십 배 정도 나온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인프런이나 아니면 유데미 그런 데서도 무료 강의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금액들을 투자해서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IT 보안 강의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책도 많이 없어질 테지만은 몇년 사이에 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자를 하고 또 시간을 만약 시간을 꼭그더 많이 들이더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제가 항상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